안녕하세요. 리니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다 올리는 게 맞는진 잘 모르겠지만 요새 너무 고민이라서 창피하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서 한번 올려봐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엄마가 이번에 재혼을 하셨는데 너무 싫습니다. 저학기 엄마랑 재혼하신 아저씨가 너무너무 진짜 싫어요. 다짜고짜 싫어하는 건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재혼하신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이혼은 작년 5월 달쯤 하셔서 7월 달에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만난 지 10개월 정도 만에 결혼하신 게 되는데 제 생각엔 분명히 저희 아빠랑 이혼하시기 전부터 만나셨을 거예요.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엄마와 아저씨가 카톡한 내용 모두 캡처해서 증거를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엄마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래 이 아저씨랑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만나서 밥도 먹고 저 과외도 해주시고 다른 과외 받는 오빠랑 다 친하니까 놀러간 적도 있고 했는데 아마 자주 놀러다녔던 게 이상해서 엄마 카톡을 뒤져봤나 봐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남녀 사이에 하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모티콘도 그렇고 딱 바랍니다 생각하고 증거를 모았어요. 처음엔 살짝 충격이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매일 싸우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바랬어서 크게 충격을 먹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엄마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라고 너무 친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딱 봐도 변명이잖아요. 그런데 전 초딩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빠한테 얘기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무서워서 최대한 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엄마가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새 휴대폰을 사주셔서 전 또 어린 마음에 바로 풀렸고요. 그런데 이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디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도 다 이 아저씨랑 가는 거예요. 정말 싫었는데 전 너무 가고 싶었고 엄마가 이 아저씨 덕분에 가는 거라고 하셨고요. 생각해보면 아빠랑 절대 이렇게 놀러 못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싫지만 참고 놀러 다녔는데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아빠가 있을 자리에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 게요. 그래서 그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저 아저씨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다 진짜 극혐하게 된 계기가 좀 그렇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엄마 휴대폰을 봤어요. 그러다 두 분 카톡한 내용을 봤는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이혼도 안 해주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진짜 그 말이 너무 어이없고 진짜 순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어요. 솔직히 이혼을 바라는 자식이 어딨어요. 안 싸울 땐 재밌고 아빠도 저희한테 소홀하긴 했지만 착하고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사주고 솔직히 가족 다 같이 밥 먹을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두 분 싸움을 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하니까 저는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고 너무 싸우셔서 강박증도 엄청 생겼었거든요. 그냥 싸움 없이 사이만 좋아지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이 아저씨는 이혼을 바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을 망치는 원인이잖아요. 이 아저씨가 그래서 너무 싫어요. 솔직히 생각이 똑바로 바뀐 어른이라면 불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정말 처음엔 엄마한테도 너무 실망했는데 그래도 엄마고 아빠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그냥 최대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 원했던 이혼을 하고 따로 살게 되셨는데 너무 편했어요. 아빠 빈자리가 좀 느껴지고 전처럼 재밌는 일은 없어졌지만 부부 싸움이 없어서 진짜 편했어요. 이제 불안해서 벗어났다 하면서 좋아했고 가끔씩 아빠 있는 집에 갔다가 어느 날은 다 같이 저녁도 먹고 분위기도 좋고 아빠가 용돈도 주고 그날 정말 행복했는데 이대로만 살면 싸움도 없고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딱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 아저씨 때문에 1월 말쯤 그때부터 동거하셨거든요.
아빠랑 이혼하시고 나서 정식으로 이 아저씨랑 만난다더라고요. 전부터 만났으면서. 근데 뭐 제가 거기서 뻥치지 말라 하거나 만나지 말라 해도 엄마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좋은 티 조금 내면서 냈뒀는데 엄마 혼자 돈 벌어서 집 마련하고 생활비 대고 재학비가 엄청 비싼데 이것까지 감당하려니까 힘드셨나봐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필 이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그 대신 같이 살겠대요. 근데 동거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춘기 딸이 두 명이나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친하지도 않는 낯선 아저씨가 들어와서 사는 거 저희 입장에선 솔직히 불쾌하고 전 싫어하던 아저씨라 좀 더러웠어요. 하 근데 그냥 일주일 전 통보식으로 들어와서 살 거다 하고 얘기하길래 그 일로 한 달 동안 엄마랑 엄청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아저씨도 제 생각엔 정신이 멀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애도 있는 유부녀를 만나고 지가 바라던 이혼을 하니까 좋다고 들어와서 사는 게요. 제 동생이 왜 오냐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니네 엄마가 좋아서 이미 한번 유부녀 만나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바람 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엄마는 남자 보는 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진짜 역겨운데 저희 엄마도 이혼하기 전에 만난 거니까 할 말도 없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진짜 반대했는데 그 아저씨가 안 도와주면 제가 하고 싶은 공부고 뭐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전 제가 지금 하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간절한데 못한다니까 너무 걱정되고 반대도 못하겠는 거예요. 협박하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크크 마음 같아선 바로 돈 벌고 싶은데 이 나이에 알바 받아주는 곳도 딱히 없고 공부 때문에 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진짜 한강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최악이에요. 부부싸움 그냥 참을 테니까 차라리 다시 이혼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도 그땐 싸움 빼면 행복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불행해요. 그렇다고 아예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많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렁거려요. 싸울 거면 같이 왜 사는 건지 진짜 그러다 다시 치 둘만 좋아지고 덕분에 전 동생이랑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지들 둘이 꽁냥거릴 때 저희 둘이서 뒷담 비슷한 것 가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아무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살아보니까 진짜 정신병 오는 것 같습니다. 하는 행동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싫으니까 하나하나 다 그 편이고 목소리까지 싫더라고요. 저번엔 밥 먹는데 그 아저씨 목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너무 더럽고 소름이 끼쳐서 순간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았는데 동생 말로는 제가 그때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진짜 바로 쓰러질 것 같았대요. 그리고 저 강박증 거의 다 없앴는데 없다시피 살고 있었는데 하나가 너무 심해졌어요. 안 한 지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같이 살고 나서부터 하루에 10번은 넘게 해요. 힘들게 고친 건데 그리고 아저씨 비슷한 건 모든 게 다 싫어요. 비슷한 목소리도 싫고 사투리도 싫고 탈모라서 옆머리만 있는 그런데 진짜 볼 때마다 역겹고 비슷한 머리 보면 머리를 한 대 엄청 세게 때리거나 차버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싫어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방금도 첫 싸우시길래요. 그냥 하소연하든 여기다 써봅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제발 꼭 좀 알려주세요. 그냥 빨리 커서 독립하는 게 답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틸지 정말 막막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올리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엄마에 대한 선을 넘는 심한 말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일단 댓글 다 읽어봤는데 저 멘탈 세서 3개 말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돈 다 안 받고 됐으니까 그냥 따로 살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대줄 사람 아저씨밖에 없다고 같이 살라? 그러고 아빠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참고로 저 아저씨 아직 대준 적 없고 아마 대학 안 가면 어쩌려고. 그냥 고3쯤 자취를 하던지 빨리 나가서 살 예정입니다. 댓글 보면 제가 이기적이라고 그러시는 분 있던데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럴 순 있는데 불륜한 남자랑 재혼한다는데 좋겠나요? 엄마 인생이니까 저도 결국 허락해 준 거지. 그냥 다른 남자 제대로 만난 거면 저도 반대 안 해요. 아무튼 조언 감사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